들려. 말해. 너 괜찮아? 괜찮아. 잠깐 숨 좀 돌렸어. 무슨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나던데. 좀 토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나 너 아주 죽겠다. 걱정 마. 아직 안 죽었어. 그래. 아직은. 근데 무슨 일 있어? 왜? 문제 있어? 유출 사건이 있었어. 위에서 나까지 부르더라. 많이 심각한가 봐. 나이트 시티즈부가 다 난리야. 너까지 좆대는 그런 건 아니지? 너 남들 똥 치우는 일만 한다며. 아라사카 대정부부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좆된 거야.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어떻게든 되겠지. 연내라. 1974년 아라사카 수사대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테러 조직을 일망 타진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여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연도입니다. 미국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습니다. 아라사카 사부로가 태어나 지금 뭐하는 거야? 시발 한 시간이 난다 적잖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에바넷이 시발년이 프랑크푸르트 일을 또 우리한테 떠넘기겠지. 끊어! 난 사무실에 있을 거니까 너도 당장 튀어와! 유망주는 잠시 성공가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지만요. 아라사카 사부로는 일본 제국 해군의 니폰카이군 조종사로 입대하게 됩니다. 밀리테크가 3명이나 젠케스 씨가 기다리십니다. 안녕 부해. 집무실로 가시죠. 오랜만이야. 긴급 프로토콜 활성화, 시스템 보안 확인됐습니다. 쳐다보지 마. 젠킨스 밑에 있는 그 여자야. 뭐 그럼 나중에. 대기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문자 입장이 허가되었습니다. 접속은 잘 됐어? 난자 부위, 잠깐 기다려. 구름의 바다에 있는 우리 기지를 지키려면 이번 표결을 잘 처리해야 돼. 곧 시작할 것 같던데 상황은 어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 시작해. 에버네시 국장님. 표결 다 봤어. 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야? 대청소죠. 프랑크푸르트에서 날아온 똥을 치운 겁니다. 어쨌든 약속대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랬지. 유럽 우주의회를 다 죽여버리랬어. 이걸 더 부여면 내가 얼마나 개고생할지 알아? 라이선스를 잃을 뻔했는데 일주일을 벌었으니 이 정도면 성공이죠. 좀 조용히 처리했어야지. 눈치껏. 누가 이랬는지 다 떠들고 다닐 거야. 아무튼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일을 해도 또 지랄이야, 시발년! 국장이 그런 식으로 뒤통수 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 아니지. 본사 임원진 앞에서 나한테 개쩍을 줘놓고 지가 특수작전 국장으로 승진했으니까 X같은 년. 그래놓고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래봤자 날 어떻게 하진 못할 거야. 지가 쫄려서 못하는 일들은 내가 다 처리하거든. 나눠서 처리한다. 효과적인 전략이네요. 효과적은 무슨. 네가 지금 나라면 어떻게 할래? 스스로 보호해야죠. 계속 국장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맞아. 제대로 한 방 먹이면 국장도 생각이 바뀔걸요?
그래,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긴지 알겠다. 이거 받아. 데이트 샤드? 실로의 증표랄까? 가져, 네 거야. 지난 몇 주 동안 모은 자료들이 들어있어. 바이오 인증 정보, 트라우마 팀 카드, 국장 측근들 이름이 있어. 운전기사, 보안 책임자, 애인, 그 애인 남편까지. 전부 다. 이걸로 그 시발년이 다시는 주둥이 털지 못하게 만들어줘. 네가 그랬잖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며. 제가 싫다고 하면요? 족같은 소리 하지마. 이건 부탁이 아니야, V. 우린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나? 이것도 받아둬. 연금이라면 문제될 거 없죠. 크레드칩처럼 거래 내역이 찍히는 것도 아니니까. 바로 그거야. 꼬리 밟히지 않게 이것만 써. 적당한 사람도 찾아보고. 회사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쓰는 거야. 알지? 네, 얘긴 다 된 것 같네요. 좋아. 그럼 난 이제 기다리고 있을게. 잘해봐. 수고하고. 밖에 내 AV가 있으니까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써. 실망시키면 안 돼. 나이트시티 대정부부 젠킨스다. 달 기질 라이선스에 대한 입법 절차를 분석해줬으면 해. 말씀하신 보고서입니다. 그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더 할 말 없어요. 야, 비 아직 살아있냐? 독사서굴은 좀 어때? 아니, 이게 무슨 날이야? 독사서굴이라. 멋진 표현이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직은 아니야.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뭔가 있긴 있다는 소리네. 그럼 리지의 바에서 보자. 한 시간 뒤에.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구획별 분석부터 보여줘. 헤이우드에서 NCPD의 출동 횟수와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확보한 무선 내용에 따르면 현장에 맥스텍을 출동시킬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토 도밍고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보고되었습니다. 구획 내 다른 활동 상황은 모두 예상 범위 이내입니다. 목적지 리지의 바. 리지의 바 이동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연락할 일 없는 걸로 아는데? 퀀티파이드 사토리에서 바이오 인증에 문제가 좀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신 건가요? 잠깐 문제가 있었나 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 마지막 세션 기억하시죠? 운동집의 신경 이완 운동이요.
하루 세 번 아시죠? 마음이 평온해지고 영혼이 맑아질 겁니다. 물론 알지. 나중에 봐. 바에서 가까운 데로 찾아봐. 최대한 가깝게. 절차는 무시하고. 변경된 설정에 따라 착륙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정하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돌았냐? 완전 도라이 새끼네. 여기가 무슨 착륙장인 줄 알아? 씨발 깔려 뒤질 뻔했잖아. 아이 저 그게 그냥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좀 내버려 둬. 아이 괜히 또 시비야. 이 AV나 보고 있어. 참나 돈 줄 것도 아니면서 하라면 해. 어디 긁혀있기만 해봐. 네, 어서 오세요. 자기, 나 오늘 비번인데.